전남 지역에 사흘째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차량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평균 15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.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심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. 광주 전남은 어젯밤부터 많은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지금까지 평균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진 가운데 대설특보가 이어졌습니다. 목포와 무안 등 4개 시군에 대설경보가, 해남과 강진 등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내린 눈은 무안 20cm를 최고로 신안 19.3cm, 목포 16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흘째 눈이 계속되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. 많은 눈과 함께 영하의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. 빙판돼가지고 그런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. 빙판길에 광주 전남에서는 접촉사고와 낙상사고 등 50건이 넘는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충남 서산과 보령 등의 대설주의보는 오늘 새벽 5시에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 일대에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